고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가 일가 비리를 폭로하고 5.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손자 전우원 씨에게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며 질책했습니다. 이 소식은 지난 9일 MBC PD수첩을 통해 전해졌는데요. 프로그램에서 전우원 씨는 미국에서 돌아오라던 할머니 이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. 하지만 연희동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 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. 전 씨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왔다며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안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 이순자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. 이 씨는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? 라면서 5.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.